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어 수업에 관한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에. 거기 이제 광고에 45만 원. 하여튼 뭐 다른 금액이 써 있어도 그거보단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 에이전시도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그쪽도 일을 하잖아요. 사람도 써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거뭐 해서, 하지만 당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말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은 경험을 한 거를 나눈다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 뭐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를 서로 해서 더 좋은 채널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깜짝이야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오늘은 2탄인데 두 번째인데 영어 이제 필리핀 어학 연수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있었어요.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 굉장히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세부로도 가고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제가 갔다 왔는데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어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학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는데 막아다 별로다 해서 저도 어떤가 궁금해서 와봤는데 처음 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너무 구식이고 너무 덥고 그랬는데 지금 한 5일 정도 돼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5일 정도 되니까 밥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도 좋고 영어도 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어떻게 진행되냐?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애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가족 단위로도 오고, 뭐 할머니는 손녀, 손자들도 있고 해서 막 많이 오는데, 영어가 이렇게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까요? 7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7시에 일어나서 밥을 7시부터 8시까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밥을 먹고 그다음에 8시부터 이제 수업이 다 다른데 8시부터 수업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8시부터 뭐 9시까지 1시간 하는데 50분 하고 5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을 쉬어요. 거의 1시간이면 50분 하고 10분을 쉬는데, 1대1로 해서 전부 다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뭐 대충 교재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 뭐 리딩 있고, 뭐 워드 있고, 아, 맞다. 그것도 있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실력 테스트 같은 걸 해요. 잉글리시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 같은 거를 정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할수 있고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이 다 나뉘고 다 이렇게 들어가요. 단어, 읽기, 그다음에 그룹으로 해서 수업인데 막 4명, 5명이 모여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런 수업이 있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영화 보면서 거의 자막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디까지 했지? 단어, 읽기, 그룹 수업,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른 뭐 영어 사용법. 그런 거 있고, 뭐, 특별 수업으로 이제 CNN이나, 뭐, 애니메이션,
보면서 만화 보면서 이제 막 하는 수업이 있고 뭐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나중에 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CNN은 어떤 종이 같은 거를 주고 막 CNN에 들려줘요. 그러면은 막 듣고 그 빈칸에 들어간 거를 막 쓰는 건데 CNN이라 그러니까 말이 엄청 빨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막 말하는 게 블블블 막 이러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수업이 그렇게 진행돼요. 8시, 7시 일어나서 밥 먹고 8시 수업 간 사람 가고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쉬고 그다음에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뭐다 끝나고 방과 후에 신청을 하면은 뭐 특별 수업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끝나고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스터디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이 아니지 자율학습을 하죠. 그래서 자율학습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선생님도 바꿀 수 있고 뭐또할수 있다는데 전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뭐 자기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필리핀 어학원의 생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온 분들이랑도 대화해 보니까 그분들은 뭐 자율학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저는 이 조리 프로그래머로 왔기 때문에 좀 여기서 제재하는 게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학생증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학생증 같은 거를 이제 나가기 전에 문 앞에 경비 같은 사람들한테 주고 그 경비한테 준 거를 토대로 해서 몇 시까지 통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넘으면은 뭐 벌금을 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막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여기서 영어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이야기는 두 번째 필리핀 어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뭐 궁금하신 점 그다음에 뭐더 좋은 정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거나 할 테니까 많은 댓글과 구독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